월스큐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오랜만에 중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상이라서 오랜만에 촬영을 좀 하게 됐어요. 1년 전인가? 2년 전인가? 예, 좀 제가 그때 하이어 브라더스의 팬이어서 그런지 그 하이어 브라더스의 마스웨이가 이끄는 CDC 사이퍼? 청두! 중국의 그 청두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래퍼들이 모여서 사이퍼 영상을 만든 그 CDC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. 그게 조회수가 조금씩 늘더니 나중에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더라고요. 진짜 감사드릴 부분인데 이제 그 후속작인 CDC 사이퍼 2022인 것 같아요. 청두 사이퍼 2022가 이제 올라왔습니다. 멤버들은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. 거의 그대로 하이어 브라더스 멤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익숙한 래퍼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데 달라진 점은 CDC 사이퍼는 약간 뮤직비디오 방식으로 촬영된 비디오라면 이번에 이제 2022 사이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런 힙합 라디오 채널의 느낌이 나게끔 좀 영상을 찍었어요. 전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. 파트 1, 파트 2로 나눠져 있죠. 약간 그거 있죠. 미국의 유명 뭐 라디오 채널 같은 경우에 뭐 핫97 같은 경우에 래퍼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이제 프리스타일을 막 들려주잖아요. 약간 그런 라디오 스테이션 컨셉으로 이번에 촬영된 거여가지고 더 오히려 이게 힙합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보는 이제 반가운 래퍼들이 많은 만큼 저도 좀 이 영상을 좀 제대로 즐겨보고 싶습니다. 이거를 제가 부분적으로 봐가지고 아직 이 풀 버전을 보는 거는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순수하게 보는 거거든요. 그러면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청두 지역의 CDC 사이퍼 2022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Fashion들이 다 개성이 있는데 저는 저 가운데 있는 사이피가 그 갭 이지 자켓에다가 뉴에라 쓴 게 너무 튀니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집중하게 돼. 마스웨이는 뭐 제가 하이어 브라더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멤버죠. 참 이렇게 마스웨이 같이 한결같은 폼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단한 것 같아. 타이 알죠 기억나. 아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는구나. 옆에는 멜로죠? 멜로가 앉은 것 같아. 야 핫97 분위기 난다. 멜로는 랩 스타일이 되게 유니크한 게 뭔가 유연한 플로우를 가졌으면서도 뭔가 하이된 느낌이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해요. 예전 CDC 사이퍼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래퍼들의 아웃핏이 되게 다 부유해졌다는 느낌? Answer J. 앤서제이 벌스 좋은 것 같아.
아 오! 목소리가 좀 달라졌네? 사이피가? 이 뭐지? 야, 미쳤다. 이번 사이퍼에서 제가 충격받은 부분이 있다면 아마 사이피의 목소리일 거예요. 와, 뭐지 이거? 오우. 왕이타이 오랜만이에요. 아 다들 되게 좀 느슨하지 않고 하드하게 가니까 죽인다. 류신 자기 차례가 끝나도 이렇게 뒤에 남아가지고 되게 좀 같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호응하는 느낌들이 좋은 거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왠지 이 래퍼는 숨을 쉬는 거예요? 숨을 안 쉬는 것 같은데? 처음 보는 래퍼도 인기 있는 것 같아. 잘하네요. 확실히 이 사이퍼 영상이 참 저도 촬영하면서도 재미를 많이 느껴. 옆에는 노노구나. 아, 오랜만에 보니까 잊어먹을 뻔했어.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삐기 같았어. 삐기. 오, 묵직할. 야,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이 플로우를 운영하는 스타일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데 인상적인 래퍼들이 많아요. 보섹스. 아, 이거 다들 랩들이 다 되게 신난다. 마지막에 이분 장난 아닌데?
오,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마지막에 파트 그분하고 노노랑 사이피, 앤서제이 그리고 처음에 포문을 열었던 마시웨이 이 래퍼들의 벌스들이 좀 인상적이었어요. 다 좋아요. 다 좋은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얘기를 하면 그 정도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전 시티사이퍼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래퍼들이 다들 돈을 많이 번 것 같아. 굉장히 그 복장이나 그런 뭐 표정이나 뭐 랩할 때 바이브나 이런 느낌들이 다들 좀 여유로워진 느낌들이 있어요. 물론 이 비트 자체가 굉장히 하드한 랩을 많이 요구하는 비트인지라 랩 스킬을 굉장히 많이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려는 이들의 벌스들은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달라진 점이 있다면 확실히 좀 뭔가 이 래퍼들이 여유로움이 많이 느껴졌어요. 물론 알죠. 저도 막 이분들이 뭐 컴피티션 TV쇼 같은 뭐 랩 오브 차이나 같은 데도 이제 출연도 했고 이름을 많이 알렸고 인지도도 많이 높아진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. 좀 제가 몇몇 좀 충격적인 벌스를 얘기를 하자면 단연 일단 먼저 사이피인 것 같아요. 제가 사이피의 벌스를 와 무슨 퓨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들린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동안 뭔가 목소리 톤이나 자신의 랩 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다는 느낌이 많이 났고 노우노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그냥 무슨 그 비기 목소리 아시죠? 묵직한 묵직하게 딱 시작하는데 숨이 탁 막히더라고. 일단 래퍼들도 옷들을 또 다 잘 입었어. 제가 또 패션도 많이 좋아하잖아요.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를 진짜 그 프리스타일링 할 수 있는 미국의 힙합 라디오 스테이션 느낌으로 연출했다는 것 자체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이거 파트 2도 제가 봤는데 파트 2도 너무 신나더라고요. 그 맙딥의 비트를 사용해가지고 또 붐베브에다가 랩하는 것도 보여주고 확실히 여기 그 시디즈 사이퍼의 주역들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